저는 개근한다 이러면 그냥 안 먹고 들어가야지. 똑바로 들어. 하이. 모든 간부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다들 초긴장 상태로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항상 휴일마다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국의 정상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마 전 지구촌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번 추석 연휴가 중요한 아주 이 기간이 될 거다 다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 그 기간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지역에 전파되어서 뭐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치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중대본에서 가능하시면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또 접촉들을 좀 줄여 주십시오. 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에 비해서 고향에 가신 분들 또 그 이 관광지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줄었고 교통량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협조를 잘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량한 진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데, 일부 국민들 때문에 그런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을 지켜줘야 될 책무가 우리 정부에 있고 그 가장 앞에 서서 감당해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경찰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고요. 이제 안전, 우리 건강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그분들이 먹고 살 문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방역이 즉 경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모두가 다 걸어 잠그고 소위 말하는 록다운이라는 걸, 봉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피해가 엄청나죠. 현재는 우리가 2단계로 되어 있고 특별 방역 기간을 두 주간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3단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외국은 이미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고 또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특별 방역 기간 중에 합법적인 집회와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지만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법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찰에 오늘 참 무거운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걸고 개천절 날 불법 집회를 잘 막아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경찰의 실력이나 열정이면
틀림없이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찰 지도부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경찰관들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